현재 정민군이 발견되고 국과수에서 육안으로 감식한 결과 날카로운 물건이 아닌 그냥 구조물이나 둔탁한 물체에 의한 상처가 있어 사망 원인은 정밀부검을 해서 15일 후에 밝힌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던 중 정민군 아버지의 충격적인 댓글과 사진이 등장해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그리고 이전부터 아들과 함께 했던 카톡들을 공개해서 네티즌들을 더욱 슬프게 했다. 카톡 내용 중에는 할아버지는 저렇게 환하게 웃으실 때가 많고 좋았지라는 말에 아빠 엄마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정민이 늙는 것까지 볼게 우리 힘내자라고 했는데 아버지 본인은 지키고 있는데 아들이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더욱 마음이 아팠다. 또한 아버지가 전 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제 같이 여행은 못 가지만 아내와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영원히 살면서 아들방을 똑같이 유지하겠다는 말이 너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리고 네티즌들은 정민군 친구가 새벽에 엄마가 아닌 대형 로펌 변호사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고 진술을 할 때 변호사를 대동했다. 친구가 CCTV 제출을 거부하고 정민군 아이폰에 타임라인이 지워졌다는 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하지만 정민군 아버지 블로그에서 정민군 친구를 의심하며 신발이 젖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자 정민군 아버지는 친구가 신발을 버렸다고 한다. 친구 혼자 귀가하는 신발에 뭔가가 묻었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친구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고 위치 추적 결과 마지막으로 강북구 지역인 용산구 서빙고동 기지국에서 포착이 됐다고 한다. 친구와 정민군 폰이 바뀌었는데 정민이에게서 친구 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3시 반에 친구는 자기 집에 전화할 때는 자기 폰으로 했다고 하면서 4시 반에는 정민이 핸드폰을 가지고 갔다고 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하루 빨리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